귀하고 복된 자리에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은 시편 84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위대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위대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주님의 그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보다 높은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온전히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할지라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주님께 인정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이 시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